언니한테 되게 오래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혼전임신을 하게 돼서 휴직을 낸 상태였거든요. 사고로 애를 잃어버리고 나서 자기라도 애기 혼을 좀 달래주고자 장례식 같은 거라도 조그맣게라도 하려고 그때 베네쪼고르를 샀다고 해요. 죄책감이 있었나 보다. 저는 오늘도 잃어버린 제 아기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밤엔 아가가 제가 준비한 베네쪼고리를 입으러 와줄까요? 와, 이 사람 무섭다. 허상이네, 망상이네. 사실 그 아기를 찾으러 오던 엄마는 아기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던 미정 씨가 만든 환영이었던 거죠. 이게 너무 슬프네. 아, 속상하네, 슬프고. 미정 씨가 이제 결혼 전에 임신을 했다가 충격적인 이유로 유산을 하게 됐다는데요. 일단 충격적이구나. 사연을 좀더 들어보시죠. 그 남자친구가 바람이 나서 그 거리에서 좀 싸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싸움까지 번지고 그게 또 몸싸움까지 이어져서 그 어머. 남자가 언니를 밀쳐서 좀 넘어지는 바람에 복통 때문에 산부인과에 바로 갔는데 그때 유산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야 된 거야? 너무 힘들었겠다. 충격을 받을 만하죠. 남자친구 참 예. 잘못했네. 너무. 그러니까요. 그 충격을 받게 되면 본인이 임신했던 사실조차도 기억 속에 지워버린다고 그래, 해요. 우리가 사실 뭐 옛날에 예. 저기 아주 큰일 겪으면 이제 그 일을 잊어버린 경우가 있잖아. 그런 맞아요. 거랑 비슷한 맞아요. 거네. 근데 이제 남자친구도 이제 여자친구를 그대로 방치를 하고 미정 씨는 이제 유산을 했다는 사실을 가족들한테 얘기를 못 했대요. 그러니까 혼자 외롭게 싸워 나간 거예요. 주변에서 많이 좀 신경 좀 써줘야 되겠네. 아.